나면서 안전뱅이가 돈을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딱해서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히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만듭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도로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왜 누가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떡을 떼며 마치 그 로마 그 황제 밑에서, 로마 그 식민지 밑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희도 뭐 저도 뭐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얘기를 듣기만 해도 일제시대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3장의 이 안전뱅이의 이야기, 이 안전뱅이도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걸하는 그런 이야기를 왜 3장에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돈을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잖게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점잖게 우리가 해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삶속에 다 뭐하며 삽니까? 결국에는 돈, 돈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함없어요. 왜 변함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하며 살아요? 돈,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돈을 구걸하는 인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어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이민 생활 어려워요. 돈 버는 거 어려워요. 돈 없이도 살 수 없어요. 뭐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어야 살죠.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돈, 돈 하는 인생, 우스갯소리로 돈, 돈 하니까 돌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인생이 된다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더 미쳐가는 것 같고요. 돈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안전뱅이가 비록 육신의 불구는 있지만 돈돈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친구들이 모여서 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하면요 거의 다 돈 얘기입니다. 돈이 얼마 있네 비교하면서 나는 성공했네,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는가, 왜 우리 집안은 늘 이렇게 가난에 찌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늘 들어온 이야기가 돈이 왼수라고 그러죠. 돈이 왼수라고. 돈 때문에 자존심 구겨지고 체면 구겨지고 갑질당하고, 돈이 뭐길래 자식들, 부모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간들이 원수가 되고 참 돈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돈돈 하며 사는 거 보기 좋아요? 보기가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권 하나 당첨이 되면, 그죠? 예. 우리가 복권을 안 사서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예, 몰래 사시는 분 계십니까? 당첨되시면 어떡하시려고? 예.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 인생 대박나면 두고 봐라. 예.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복권 당첨되면, 점심시간에 복권 당첨되면, 저녁에도 복권 당첨되면, 그런 자식 보기가 좋아요? 좀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얘야,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돈은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사실 얼마 없으시면서 큰 소리 치시는 거죠. 너는 그저 공부만 하고 꿈을 가져라. 그래야 자식이 자랑스럽고 멋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돈돈해 보세요. 그거야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돈돈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끼리 맨날 돈돈하면은 부모님 보실 때에, 야, 네가 인생을 제대로 아는구나. 그래, 인생은 돈밖에 없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구걸하는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물질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참 좋은 모습이 아니구나.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이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우리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쓰는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돈돈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돈과 성령이죠. 왜 성령과 돈이 아니라 왜 돈과 성령일까요? 네. 오늘 제목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차원에서 돈과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일 먼저 무엇이 옵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자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뭐가 와야 돼요? 성령, 성령 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의 능력은요 지금도 선교지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파나마를 이야기하고 강조하는지 또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찾아가고 싶어요. 우리 주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멀리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멀리 찾아가 그 애를 찾아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리아 산에 바쳐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 집 뒷마당에다가 바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까운 데서 모리아 가까운 데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모리아 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3일을 걸어서 간 거예요. 3일을 걸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은혜 넘치는 예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가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어제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드립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육신의 회복인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것이 뭡니까? 얻은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엇을 얻었습니까? 묻습니다. 뭘 얻었어요? 앉았다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물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만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을 안 주시려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인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민수기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에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복의 복을 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누가 책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 뭡니까?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 성령. 조금 더 쉬운 말로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지금 한진뱅이가 경험한 것은 천국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단순히 안진뱅이가 되었다가 다리에 고침을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뛰어다니며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선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 생활이 달라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왜? 천국이 나에게 임하니까. 신앙 생활은 천국이에요. 돈도 나는 인생하고 게임 안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천국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만 들어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파나마에서 아이들이 제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네. 그래도 이 청년들은 순수하니까. 그러나 제가 사역했을 때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뭐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니까 아 기도 좀 그만하고 잤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목사님 내일 일정을 위해서라도 좀 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했습니다. 노. 파나마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내버려 두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죠. 기도해야죠.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을 경험해 보십시오. 누가 말려도 기도가 나오고요. 말려도 성경 말씀 보게 되고 예배가 그립고 하나님 찬양이 그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다면 뭡니까? 지난주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자연스러운 거죠. 막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확 쥐어짜서 열매를 맺나요? 아니에요.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면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국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국의 열매, 천국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천국이 없는가? 이유가 왜 그래요? 돈 때문이에요.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 돈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기 때문에 그 안에 뭐예요? 성령이 사라지는 거죠. 돈과 성령은요 같이 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성령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돈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물질이 탐나서 헌금하시라 얘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나름대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양교회가 얼마 헌금하든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9장.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 손가락으로 딱 또 끼워 놓으시고 돌아가야 되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설교 말씀 듣고 예수님 기적 다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해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했는데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요한복음 3장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질문을 던졌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님 하늘을 우러러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3장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요한복음 9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버지 탓이요, 어머니 탓이요, 아들 탓이요, 환경 탓이요. 그래서 물은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라는 거죠.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요한복음 9장에.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 자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애매하죠. 성령은 언제 받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에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몇 장을 통과했나요? 사도행전 2장을 통과했죠.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대답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아멘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혼돈이 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찢어? 마음을 찢어.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통과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 일어났나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 일어났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찬양 그렇게 못합니다. 기도 생활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예,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회개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속 시원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성자 예수님 회개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옆 사람 괜찮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거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드리셨냐면 심한 통곡과 심한 통곡은 loud cries예요. 이것은 기도할 때에 통성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말씀 앞에 큰 소리로 우시면서 그 다음에 눈물로 간구와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days of his flesh, Jesus offered up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loud cries and tears to him who was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revere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회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삶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을 찢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들였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이 먼저 심령에 임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령이 막혀 있잖아요. 심령이 불순종과 부정한 것으로 불순종으로 막혀 있잖아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천국이 될 때 뭐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 순종이에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 다 가짜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혼돈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돈케 하는데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무릎 꿇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회개 역사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다 가짜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자꾸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직분 주고 괜찮다 훌륭한 신앙인이다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올인할 거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회개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 배웠습니다. 묻겠습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고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 생활하시면서 고난이 없다면 순종 아닙니다. 헌금 생활하는데 내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 아닙니다. 우리 주님 순종을 어떻게 배우셨느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우리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나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값싼 은혜에 속고 있고요. 값싼 복음에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누구든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순종을 배우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순종의 아름다운 미덕을 배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배우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네. 교회 생활 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교회 생활이죠. 우리 사도들에게는 기도 시간 정해준 거죠. 성령의 역사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교회 생활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 책임은 못 칩니다. 오늘 교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파나마 성령이 역사한 곳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선교?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역한다? 아닙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에 가서 뭐합니까?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삶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와야 뭐가 온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 제목 있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이 우리 목양교회에 임하면 이 병도요 우리가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1차적으로 마음의 회개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관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더 나아가 가정, 개인, 우리 다 아픔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다 해결받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